멤버들아, 오늘은 우리 집에 진짜 아주 아주 특별한 택배가 왔어. 조금 힌트를 주자면 나를 위한 것보다 우리 삼둥이들을 위한 제품인데 얼른 소개를 해볼게. 이거는 CD! 이거 노래 나오는 CD인가 봐. 책도 읽어주고. 엄마, 우리 이거 한번 뜯어보자. 그래, 제일이야, 그거 한번 뜯어봐. 아, 이거는 그거다. 창자랫솔 같이. 창자랫솔 같이 뭔가 뭘 많이 이렇게 뭐뭐뭐뭐 했나 체크하는 그런. 엄마, 이거 눈사람 같아. 눈사람 같아? 오, 이것도 붙여놓고 하면 좋겠다. 문제집이야! 우와! 너무 좋게 돼있다! 제일이랑 이런 거 나도 같이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오! 제일이가 좋아하는 낱말 카드다! 낱말 카드? 에이! 이거 제일이 뭐야? 에이! 사과! 애플! 양이 진짜 많아. 숫자도 이렇게. 잼잼 잉글리시 책들도 있어. 엄청 많은데 빨간 사자 출판사에서 나온 잼잼 잉글리시인데 초등학교 가기 전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기 진짜 좋은 책이래. 구성이 진짜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너무너무 알차지 않아? 가성비가 진짜 최고야. 그리고 또 잼잼은 책마다 노래가 나와가지고 흥얼흥얼하게 되니까 좀 영어 흡수가 더 쉽다고 하더라고. 여기 이제 QR코드를 찍으면은 유튜브에 연결이 돼가지고 노래도 나오고 이게 또 세이펜이랑도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톡톡 찍으면은 노래가 또 나오고 뭐 스쿨 이렇게 알려주고 이걸로 이제 우리 재율이나 쌍둥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거는 뭘까요? 재율이가 다니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 엉아되면 다니는 거. 학교. 맞아! This is a school. We study at a school. 여기 뭐가 있지? 엄마, 내가 하고. 우와, 책이 있잖아. 책이 있잖아. 이렇게 팝업도 돼가지고 애기들이 놀이하면서도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 사실 우리 재율이나 쌍둥이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계속 이런 책들을 노출시켜주고 자주 들려주면 어느 순간 약간 뭐 하이 맘 하는 그런 날이 오겠지? 병원은 hospital. 뱅크이에몬. 뱅크가 은행이라는 거야. 은행. 이게 아이들이 보기에도 되게 크지 않은 책이고 구겨지지도 않으니까 쉽게 넘길 수도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찢어질 걱정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떻게 하면은 좀 친근감 있게 영어를 알려줘야 되지? 이런 고민인 궁금러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진짜 이 책을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마저 우리 애기들 책을 읽어주러 갈게. 안녕. 궁금러들아, 사실 내가 요즘 걱정이 딱 한 가지 있어. 우리 쌍둥이가 올해로 3살인데 슬슬 뭔가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즘 영어는 다 필수라고 하니까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What's in my bag을 준비하면서 내가 알게 된 아이템이 있는데 또 이런 건 나만 알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우리 궁금러들에게 소개해주려고 해. 바로 요 빨간 사자 출판사에서 나온 잼잼 잉글리시라는 책이야. 요 잼잼 잉글리시는 엄마표 용어로 유명해서 해외까지 수출된다고 해. 와, 진짜 놀랍지 않아? 이게 어떤 책이냐면 일단 0살부터 5살까지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보면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영어책에 많이 나오는 단어나 문장이 나와 있어가지고 요즘 예비 초등맘들한테 인기 진짜 짱이래. 우선은 내가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이 있어. 아이들이 책을 보다가 손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보드부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다는 점. 이거 배려심 뭐야 진짜. 감동. 더 살펴볼까? 일단 내가 든 거는 이 굿모닝 책인데 이 안을 펼치면 짜잔! 요렇게 알록달록한 색감과 아주 귀여운 그림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게다가 요즘에는 책 말고도 싱통방통한 또 AI 로봇과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잼잼은 놀라지 마.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대. 일단 먼저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 이 소리가 나오는 펜을 세이펜이라고 해. 우리 집에도 요거 있거든. 요 세이펜으로 그림을 누르면 소리가 난대. 잘 들어봐. Bear. Sun. 너무 좋지? 또 세이펜 말고도 잼톡앱이라는 어플이 있어. 내가 보여줄게. 요 잼톡앱이라는 어플을 들어가면 기초 단계부터 초등 과정까지 아주 쭉 공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영어 유치원 대신 잼잼을 선택해도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 자, 한번 들어가 볼까, 나도? 그래서 요 어플을 키면 이렇게 잼잼 잉글리시 목록이 나와. 내가 한번 체크한 거는 다른 걸 열어볼게. 짜잔! 동영상. 오! I go shopping. 캐럿, milk, and butter for carrot muffins. 요 각 책 표지 모서리 쪽을 보면 QR코드가 있어. 그래서 이 QR코드를 찍으면 유튜브로 바로 연동이 돼서 아주 재미난 애니메이션이 나온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찍어볼까? 오! 진짜 나왔어, 바로. 어때? 너무 간편하지? 이렇게 찍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반복학습이 가능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게다가 공부하다가 지루할 틈이 없게 노래까지 들려준다고 하니까 들어보자. 일단 내가 한번 노래를 하나 들어볼게. 소리 너무 귀엽다. 오! Good morning. Good morning, son. Good morning. Hi, my tomatoes. 사실 일하는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뭔가 하나하나 다 봐주고 고쳐주는 게 쉽지 않잖아. 사실 나도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나도 봐주기 쉽지 않은데 이거는 아주 간편하게 책으로 보고 세이펜으로 발음을 듣고 잼톡앱으로 보충 공부까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궁금러들아, 영어는 첫 단추가 중요한 거 알지? 이제는 잼잼과 잼톡으로 쉽게 영어 공부해보자. 안녕.